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자, 6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 중에요. 우리가 왜 수능 선택 과목 쫙 있고, 그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아마 단연 으뜸이라면 그게 한국 지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응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한국 지리일 텐데, 이번 시험 범위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이렇게 해서 1단원 세계화 시대 국토 인식부터 2단원 지형과 3단원 기후까지를 쭉 6월 평가로 봤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파트가 어디냐면 지형 파트가 되겠고요. 지형이 가장 문항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1단원이 가장 적었거든요. 1단원 세계화 시대 국토 인식이 세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신으로 되게 1단원 빡세게 준비했던 분들은 벌써 6월 달이면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적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 내신 지형지나 기후 나가는 학교가 아마 가장 많을 거거든요. 딱요 6월 초가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근에 학교 수업 잘 따라갔다면 아마 굉장히 좀 유리했을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지형 파트가 총 9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기후 파트가 총 8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직 기후 덜 배우셨다고요? 그랬다면 아마 기후 파트는 몇 문제 정도는 그냥 찍는 심정으로 풀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6월 평가를 풀어봄으로써, 선택을 해서 풀어봄으로써, 전반적으로 이 수능형 문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뭔가 방향성을 잡아가고 감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평가,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으로서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요 문제들 한번 다시 꼼꼼하게 우리가 접해보면서 확실하게 좀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1번 문제는 지리 학습 노트 일부이다 해가지고 1단원 문제 나왔어요. 너무 많이 봤었죠.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그리고 관계적 위치요. 가에서 와에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방구 중위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했고, 그리고 사람까지 가장 살기 좋은 내문대기후 아니겠어요? 이런 기후적인 특성이 바로 수리적 위치 중에서도 위도 때문에 나오는 거였고요. 나 같은 경우는 뭐에 나오는 거예요? 동경 124에서 132.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방구에 위치하죠. 영국보다 시간 무조건 빨리 가요. 이건 시간 차이를 바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영국보다 플러스 9, 9시간 빨랐고, 표준시를 135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날짜 변경선보다 3시간이 늦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지리적 위치에 다로 따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편사풍이 대륙 쓸고 지나와요. 해서 연교체가 굉장히 큰 대륙성 기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으로는 뭐 임해공업 발달하기에 유리하고요. 대륙 진출, 해양 진출에 유리하죠. 아, 요거 대륙 동안이기 때문에 계절풍 기후의 특성도 나오네요. 계절에 따라 비열 차이로 인해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한 겨울은 바로 서고동저 기압 배치 완성되면서 북서풍이 이렇게 불게 되고, 여름에는 남동남서풍이 불어와서 굉장히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였죠. 관계적 위치 요거는요, 굉장히 가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냉전 시대 전초 기지였다가 지금은 동부아시아 최대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바로 관계적 위치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오케이. 벼농사 발달에 유리한 건 여름철이 우리나라가 고온다습해서거든요. 여름철 고온다습한 건뭐 때문이에요? 요런 것 때문이잖아. 계절풍. 그러니까 요건 지리적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다 대륙성 기후 나타난다, 맞죠? 임해공업 발달에 유리하죠? 주변 국가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면, 요 문제는 검은 오름과 백룡동굴 해가지고요. 지금 생태관광 안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했거든요. 자, 보니까 백룡동굴은요, 동굴은 동굴이에요. 그죠? 동굴은 동굴인데, 종묘석. 동굴 내부 만지기 금지, 조명이 없으니 손전 등을 지참해라.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런 백룡동굴 한번 위치한 지역 보세요. 요거 고생들 때 만들어진 지각 아니겠어요? 그죠? 옥천지향사 파트가 되겠고, 요거 니은은 석회동굴이에요. 니은은 석회동굴. 저쪽 지역이 바로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고생 때 바로 조성계 지층이었죠. 기역 같은 경우는, 자, 검은 오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검은 오름이라고.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오름.
제주도 전체 한 360개 정도의 오름 또는 악이라고 불리는 저런 기생아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 바로 화산지대라는 거죠. 화산지대. 그러니까 기역은 화산, 니은은 석회암.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대로 자, 올바른 거 골라 봅시다. 기역은 용암 분출로 형성되었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은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이거 화학적 풍화잖아. 화학적 풍화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추울 때예요, 따뜻할 때요. 날씨가 따뜻할 때 암석 성분을 녹여서 변하게 만드는 그런 화학적 풍화가 많습니다.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거 맞죠? 왜냐하면 석회암, 주성분인 탄산칼슘은 H2O, 물을 만나게 됐을 때 성분이 변하면서 떨어져 나와요. 그게 바로 화학적 풍화, 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자, 기역과 니은은 친환경적 생태관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손전등도 지참해라. 동굴 내부 만지지 말아라. 등산용 스틱 같은 거 사용하지 말아라. 훼손 없이 그 일부가 되어서 즐기다 오는 거예요. 그 일부가 되어 즐기다 오는 그런 생태관광. 이거 니은의 기반암이 고생되고 기역의 기반암이 바로 언제겠어요? 신생대 3기 이후의 화산 폭발이죠. 신생대 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네요. 해서 정답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였어요. 생태관광 파트에 바로 화산과 카스트 지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화산, 카스트 지형, 생태관광편으로 묶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3번 가나 1기도.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반도에 뭐가 있어요? 장마전선이 머무르고 있어요. 이거 초여름 장마. 바로 오호츠크 기단과 바로 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 6월 중순쯤 제주도를 기점으로 만나게 됩니다. 보통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 전선, 그런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데 둘 다 태평양 기단이다 보니까 습해요. 굉장히 습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부터 쭉쭉쭉쭉 북상되는 장마전선이 북상되는 라인 따라서 엄청난 비가 오게 되는 거야. 이게 6월 중순. 우리 곧 장마가 시작이 되죠. 나 같은 경우는 서쪽 고기압 동쪽 상대적 저기압이겠죠. 서고동제 기압 배치도를 보이는 건 한겨울이에요. 엄청나게 추운 한파일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엄청나게 한랭건조해지겠죠. 장하우산 BOC 필요한 거. 장마. 그죠. 손난로와 목도리와 방한 부츠가 필요한 거. 이거 아니겠어요? 겨울이요. 황사 마스크 필요한 요런 봄 안 나왔고. 선풍기나 자외선 차단제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는 한여름인데 한여름 기압 배치로 남고 북저의 형태로 나올 텐데 그거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가는 기역으로 가면 되고 나는 니은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연결된 거 정답은 1번 기역과 니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비교적 기압 배치도 치고는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은 어떤 기후 현상이라 그럽니다. 황토공원과 내 몽골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편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륙에 지금 사막에서 요게 바로 편서풍 따라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 요게 반도체 제품의 불량률 증가시키고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 모래먼지가 끼거든.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 유발하고 항공의 이착륙 지연 왜냐하면 뿌옇거든. 시계가 가려지거든. 결항 발생한다. 요거 뭐예요? 황사예요. 여러분들 황사예요. 중국 내륙도 지금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사막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사가 내습하는 상황도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주로 언제 때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계절풍 미약하고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요런 황사 바람이 많이 몰려오는 계절은 바로 봄이었어요. 봄이요, 봄. 그래서 3월부터 급격히 많아져 5월까지가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황사현상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특히 지난 3월에서 4월은요.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 저희 그 가족이 그쪽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 살 나라 아니다 여기는 그런 생생한 증언이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 저랑 지금 피디님이 뭐 되게 가까워요. 지금 이 거리가 한 기껏해 5m 정도 될까요? 안 보인대요. 저 정도 사람도요. 그래서 집에서만 사람 볼 수 있답니다. 집에서만. 나가는 순간 사람이 안 보인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바로 이 중국 내륙의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 내습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횟수도 지금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중국 베이징도 엄청난데 그 모래바람은 계속 편서풍 따라 우리나라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황사. 3, 4,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요. 요거 고지도 나왔어요. 1단원에 참몇 문제 안 되는데 5번이 바로 그 1단원 문제였죠. 지도의 특징. 가는 조선후기 대동여 지도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철종 때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 자, 요거는 바로 조선 중기 천하도가 되죠. 작자 미상 알 수가 없는데 유럽의 티오 지도로 모방해서 전 세계를 동그랗게 묘사. 가운데는 중하 우리가 중국 중자가 지금 쓰여져 있죠. 이게 바로 역시 중화 사상을 나타낸 그런 세계 지도가 되겠고요. 이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 초기 1402년 바로 김사무 이회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런 거 혼일강력 때 국토 지도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시대 순서대로는 다나 가가 나오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 보면 목판본으로 제작된 거딱 하나밖에 없죠. 필사본인데 만약 나는 거다 필사본인데 목판본으로 대량 제작하기에 유리한 건 가뿐이었습니다. 이것만이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선 전기는 나, 다만. 가나가 조선 후기잖아. 틀렸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나와 있어요. 나와 다에만요. 맞죠? 저건 실학사상 나와 있습니다. 두 지점 간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대동여 지도만 바로 도로마다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데 이게 점 하나의 간격이 바로 십리였어요. 이것 말고도 선이 되게 많은데, 자, 요거는 배를 띄울 수 없는 하천. 구불구불한데 쌍선이에요? 이건 배를 띄울 수 있는 하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 게 실학사상 반영된 대동여 지도였어요. 해서 정답은 디귿가리율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5번이었어요. 자, 요렇게 풀면 되는 문제. 다음번 6번. 자, 땡땡고. 자, 햇빛발전협동조합 참여 안내라고 했습니다. 여름철 폭염. 겨울에 강추위가 매년 반복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 환경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라 하면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런 것들의 사용량이 늘면서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가장 많은 게 배출되는 게 바로 CO2 이산화탄소. 요거는요. 그래서 어떤 지구 문제를 야기했냐면 산업혁명 이후 저런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전 지구적으로 급증하게 되거든요. 이 CO2는요, 대기권의 CO2는, 자,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나가야 될 지구복사 에너지를 다시 한번 반사시키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온실가스 막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이 CO2 자체를 바로 온실가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온실가스의 발생 비중이 높아지게 되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고자 땡땡 시청과 시민단체와 함께 본교회 햇빛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떤 걸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 지구온난화를, 그쵸? 지금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지구온난화를 막아보려는 이런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죠. 지구온난화. 7번. 지도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 축제를 나타내고 있대요. 보니까, 야, 요런 거, 1990년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자체가 시작이 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아진 현상이에요.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어떤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고려해서 가장 이제 특색 있는, 가장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는 그런 지방 축제 같은 페스티벌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어요. 눈 많은 지역 눈꽃 축제고. 그죠? 이쪽은 이제 강의 상류거든요. 급물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래프팅 같은 거 하죠. 공룡나라 이쪽이에요. 바로 경상분지 지역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상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공룡 화석이 많습니다. 경남 고성 지방이에요. 김제 지평선 축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이 시야에 안 걸려요. 뻥 뚫린 호남 평야. 그래서 지평선 축제 열리게 되고. 자, 보령하면 머드 축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도 찾는 우리나라 지방 축제 중에 가장 대표라면 보령의 머드 축제 있을 겁니다. 갯벌이 넓어서 그렇죠. 황해 아니기 때문에. 가. 이쪽에 태백산맥이에요. 지형적 요인으로 눈이 많이 내리죠. 오케이. 나는요, 동강. 자유공유면 어떻게 급물살이에요? 감입공유니까. 상류 구간이라서. 그죠? 조류의 퇴적작용, 갯벌이죠? 넓은 평야에서 번영산을 말하고요. 요거 중생대 퇴적층이죠. 중생대니까 공룡이죠. 그죠? 경상분지 지역이요.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8번으로 가게 되면 가라 물음이에요. 옳은 대답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어떤 지역이 표시됐나 봅시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돌기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지금 질문 나와 있는데 이 질문이 옳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 없으니 여기만 놓고 보자고. 여기가 바로 추가령 구조구 위치 아니에요? 한탄강 흘러가는 한강의 상류라고 할수 있는 바로 한탄강이 흘러가고 있고, 한탄강이 주변 땅을 파면서 흘렀을 때 나중에 현무암이 열화 분출하면서 지각에 갈라진 틈을 메꾸다. 열화 분출. 하지만 그 이후에 한탄강 급물살에 여름에 엄청나게 물 불어날 때그 현무암층 위로 뭐가 쌓이게 돼요? 바로 충적층이 또 쌓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용암대지 중에 유일하게요. 바로 용암과 관련된 지형 중에 유일하게 벼농사까지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됐죠. 그래서 전혀 범람원이 쫙 쌓여있기 때문에 전혀 용암대지인 걸 알아볼 수 없는데,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한탄강 자락을 가보시면 양안에요. 바로 수직 절벽. 근데 그게 다 육각기둥 모양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상절이라는 거잖아. 왜냐하면 현무암이 공기층을 만나서 우리가 마르게 될 때, 바로 현무암이 딱딱하게 우리가 식어버리게 됐을 때 육각기둥 모양으로 수직 모양으로 쪼개지면서, 그죠? 말라 비틀어지는 과정이 육각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과정이에요. 해서 육각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면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육각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를 한탄강 양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기둥, 강이 흘러가고 이렇게 돌기둥, 육각기둥 모양의 돌기둥 볼수 있어요. 한탄강 주변에서. 요거 되는 말입니다. 백두산이네요. 백두산 천지. 이큰 호수는 어떻게 생각? 아, 이게 지금 질문들은 다 맞는 거네. 네, 돌기둥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현무암 열화분출이었잖아요. 현무암의 열화분출. 우리가 정답을 여기 적어야겠네. 현무암의 열화분출 되는 거였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강은 이제 지금 백두산 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구가 함몰해가지고요. 화구가 함몰하는 바람에, 왜냐면 이 화산 폭발이라는 게 분출력이 엄청 크면요, 바로 화구가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 자체에 물이 고인 거거든. 이거 칼데라고입니다. 천지는 칼데라고 해요. 그죠? 이런 칼데라고는 바로 화구가 함몰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 요거. 어머,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왜 물이 없을까? 다 현무암이잖아요. 다 공질. 거기다가 전리층 발달하는. 물흡수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웅덩이 같은 있어배. 비가 진짜 많이 왔을 때만 그쪽으로 흐르지. 비가 안 왔을 때는 그냥 돌멩이만 널브러져 있다는 거. 이게 건천이라 그러죠. 항상 메말라 있는 하천이다. 건천입니다. 현무암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울릉도거든요. 왜 이렇게 경사가 가팔라요? 왜요? 전반적으로 다 종상화산, 조면안과 안산암으로 된, 예, 아이고, 종상 화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반적으로 다 조면암, 안산암,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갖고 만들어진 거거든. 그렇습니다. 자, 가나다라 한번 볼까요? 분하고 함몰 이후에 물이 고인 칼데라고 맞죠?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되어 만들어져서 나 맞아요? 오케이. 다. 제주도가 왜 강수량이 적어요? 제주도 강수량 엄청 많지만 현무암층이기 때문에 물흡수가 너무 빨라서 안 만들어지는 거였어. 그 다음에, 라. 유동성이 큰 용암이라면 쭉 흘러내려갔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순상화산이 되는데, 이건 너무나 조면암과 안산암, 점성이 커버리기 때문에 끈적끈적하니까, 그러니까 물엿 녹인 것처럼 끈적끈적한, 그죠? 아주 그냥 엿까지 끈적끈적한 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출한 이후에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식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답은 옳은 거, 1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오케이? 요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갈게요. 19번 문제가 되는 거죠. 9번 문제. 자, 가나 배경이 되는 지역을 골라라 했는데요. 자칫 어려울 뻔도 했던 문제가 지문을 너무 쉬운 지문을 선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이유가 두만강 나왔죠? 그죠? 자, 약삭 바른 사람들은 사이썸 농사를 지어서 연명을 해왔고, 쟁기나 보습, 뭐, 그 다음에 갱이로 파 뒤집게 되면 시커먼 흙이 있대요. 그죠? 시커먼 흙. 보통 우리나라 어디가 시커매요, 흙이요? 화산지대가 시커멓지 않습니까? 두만강가? 아무래도 시커먼 지역은 백두산 분출 이후에 백두산 주변 땅이 다 시커멀 거예요. 북간도 딱 나왔잖아요. 책 제목에서. 글 제목이 바로 북간도예요. 북간도 찍으면 되겠죠. 나, 여기는 우리가 때로 몰려와 있으니 자주 안 오는데, 자산도엔 외놈들 배가 종종 오가곤 한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한나절 거리에 있는 돌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쪽 뭐예요?
이거 지금 안용복이란 데는 글이거든요. 바로 독도겠죠. 독도가 바로 안용복, 숙종 때 안용복이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가나 어디가 되겠어요? 북간도 어디예요? 여긴 연해주예요. A는요. 자, 백두산 건너 있는 땅, 이 북간도. 북간도가 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 C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찾아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해요. 그런데 너무 쉬웠어요, 지문이. 아마 이게 수능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고3 때, 고3, 이제 고3 6월 평가, 만약에 11월 평가 기준, 고3 6월 평가, 7월 평가, 그런 데 기준으로 본다면 지문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역을 찝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D는 제주도니까 뭐 아예 아니고요. 다음 10번에. 이 주차장은 기존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물이 잘안 빠졌대요. 근데 지금은 물이 잘 빠지는 투수 블럭으로 교체했답니다. 물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 도석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래요. 기존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물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배수로만 빨리빨리 비가 흘러내려갔어요. 빗물이. 그래서 인근 하천으로 너무 빨리 이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인근 하천 범람 속도 너무 빨랐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홍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았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쪽 지역은 물을 다 방출해 버리니까 물이 흡수가 될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습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건조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시의 열섬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놨었거든. 그러니 이건 도심의 상대 습도를 높이려고 하는 액션이고 열섬 현상이 완화될 겁니다. 강풍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뭔 상관이야? 빗물 흡수율이 높은, 빗물 투과율이 높은 이런 걸로 교체하는 게 뭐, 이게 뭔 상관이야? 이거죠. 강우가 왔을 때, 비가 막 내렸을 때 하천의 유량 증가 속도. 이게 빨라버리면 그냥 범람해 버리거든. 근데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쵸? 정답은 니은가 4번입니다. 이것 말고도 산림 녹화 사업. 그쵸? 그다음 배수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화 이후에 증가한 그런 홍수의 어떤 속도라는 걸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11번. 요거는요, 가와 비교한 나해안의 상대적 특징. 근데 이제 아직 고등학교 2학년 중에 한국 지리 입문자들이 많다 보니까, 더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리를 아예 안 배우고 그냥 고2 한국 지리로 바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해안을 비교할 땐 동해안과 황해안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다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가는 외해입니다. 가는 외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바로 육지와 섬 안쪽에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내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외해와 내해의 여러분들 차이도 아셔야 되는데요. 파랑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파랑. 그러니까 황해안에도 파랑이 있는데 파랑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는 파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센 반면에 나는요 파랑의 영향이 안 세요. 대신 황해안 같은 경우는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니까 밀물 썰물의 차이만 온전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바로 뭐가 세냐? 파랑이 센 반면 나는 뭐가 세요? 조류가 세요. 조류가 세다 보니 어떤 특징이 벌어지겠어? 갯벌이 넓겠죠.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거기다 갯벌은 가장 미세한 미립질 아니에요? 미립질, 그러니까 이 토사의 입자 크기도 가장 작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와 비교한 나해안의 특징이야.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만 찝어내면 돼요. 파랑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은 일단 C, D, E 중에 하나. 갯벌의 규모가 작아요, 커요? 크겠죠? 그럼 C, D 중에 하나. 자,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작아요, 커요? 작겠죠? 그랬을 때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3번이다 이거예요. 오답률 높았습니다. 요거 좀잘 보시길 바래요. 외해와 내해의 상황 차이. 파랑 세고요. 그죠? 조류 셉니다. 조류가 강한 지역이 갯벌이 넓고 미립지대야. 그것만 좀잘 기억하셨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보통 황해안과 서해안 비교하는 건 잘해도 외해 내해 비교한 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번. 여긴 어디예요? 강릉시 평창군하고 나왔는데 아, 강릉시 평창군하고 나왔어. 지금 꺾이고 나니까 강릉시예요. 보통 태백산맥의 정상 부근이요, 이쪽이요. 그래서 평창군은 정확히 말하면 영서로 들어가고 강릉은 영동으로 들어가거든요. 평창군 보시면 그 대관령 면 일대가 주변보다 등고선이 현저하게 간격이 넓어요. 이건 완경사라는 거. 해발고도 엄청나거든요. 여기가 지금 1100m 부근이에요. 근데 평창이 이렇게 완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다시 급경사로 떨어지는 게 강릉이 되는 거거든. 평지가 그러니까 해발고도 높은 곳에 굉장히 완만한 면이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고위평탄면이에요. 윤기지형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탄했어요. 이 평탄한 면이 신생대 3기 때 그대로 가서 융기한 거잖아. 요곡운동 때요.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 때.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 위치한 완경사면이죠. 중생대 조선운동 아니라 신생대 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만들어진 융기지형. 이것뿐만입니까? 감익공유, 하안당구, 해안당구까지 다 신생대 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 결과 만들어지는 거죠. 융기지형들은. 태백산맥 일대가 맞고요. 태백산맥 영서사면에만 이런 고위평탄면이 있는 게 아니라 소백산맥 서쪽사면에도 고위평탄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진안고원 있었죠. 목장이나 고랭주채소 여름이 냉랭하거든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 풍력단지 바람이 세기 때문에 예 요런 대관령은 풍력단지로도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다음 13번 역시 1단원 몇 안 되는 문제인데 통일파트에서 나왔어요. 다음 글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면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즉 남한의 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개성공단이었죠. 풍부한 지하자원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영토도 넓고 또 산지지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원도 더 많습니다. 지하자원도. 일제시대 때 1930년대 조선 공업화 정책할 때 주로 북부지방에다 중화공장을 지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는 경제특구를 통한 협력, 그 다음에 관광사업 추진,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다 항만도처 한반도 종단철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경부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의주까지, 신의주까지 이게 바로 경의선 철도가 되는 거죠. 쭉 연결이 되고 비무장지대 주요 생태계 관리 및 백두대간 보존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 북한 노동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맞죠? 그자 만약에 통일을 하게 돼서 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으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자원 부족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일정 부분은. 그 다음 경제특구를 통한 협력이요. 우리가 경제특구를 향한 통한 협력이다. 백두산에서 경제특구가 있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백두산은 관광이겠죠? 어떻게 이게 경제특구겠어요? 사실상 경제협력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개성, 개성공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한반도 종단철도. 그러면 대륙으로 우리가 바로 진출할 수 있으니 대륙 횡단철도와도 이어지는 거잖아. 반도국으로서의 해양 진출, 대륙 진출 활발하게 가능해지면서 진정한 반도국의 이점은 이게 돼야지만이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섬국가나 다름없잖아요. 남북 간의 생태 통로 복원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바르지 못한 것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읽고요. 개성공단 특히 요즘에 북한의 이른바 핵도발이 계속 진행되면서 올해 초에 계속 어떻게 됐었어요?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개성공단 다시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이 건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다 중단 상태잖아요. 개성공단은 너무 중요하게 최근 들어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구간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그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었으면은 이것도 풀 수 있었죠. 14번 위도가 비슷한 지역인데요. 위도가 비슷하대요. 여기서 위도가 비슷한데 깜놀할 만한 건 다는 영상이에요. 1월 달이. 근데 나는 엄청 춥고 다는 그나마 조금 추워요. 여름에는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얘가 조금 시원하고 나머지는 덥죠. 이게 바로요. 연교차 제일 큰 데가 나잖아요. 그럼 나가 뭐가 되는 거야? 내륙이에요. 나가 내륙. 그 다음에 가는 어디가 돼요? 내륙보단 좀 더 추운 황해안 쪽 가가 됩니다. 그 다음 다는 어디예요? 동해안이에요. 다는 동해안이요. 왜냐하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지역보다 여름엔 덜 올라가고 겨울엔 덜 떨어져요. 더구나 겨울철에 부는 이 북서풍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에 의해서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이 가장 여름은 시원, 겨울은 따뜻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다. 그러니까 1번에 나온 무상기간이라는 건 서리 없이 맑은 날. 바다일수록 남쪽일수록 무상일수 길어지거든요. 그럼 양쪽 바다와 비교하면 무상일수가 더 긴 거는 황해안보단 동해안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다가 되겠고 강수량의 계절 차이가 가장 큰 건 딱 봐도 어디예요? 제일 큰 거예요. 여기가 제일 적고
그죠? 제일 큰건 가겠네요. 가나 나, 뭐 비슷합니다. 다는 어찌됐거나 아니에요. 연교체가 가장 큰거 어디예요? 나, 내륙이죠. 겨울 기온이 제일 높은 건 다였어요. 이것도 틀렸네. 내륙에 위치한다. 나는 다보다 내륙이네. 정답 5번이네. 요렇게 우리가 위도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아마 기후 그래프가 3개가 나올 거거든요. 이러면 서해, 동해, 그리고 내륙 비교하는 거예요. 일대 황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하실 때는요, 무조건 수심을 좀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이 연교차가 제일 작아요. 15번, A에 해당하는 자연재해. 서울의 땡땡산, 여기서 가까워요. 서초구 여기, 바로. 우면산. 엄청났었죠? 폭 60m에 길이 120m 규모의 엄청난 뭔가가 발생하면서 주택가 차들이 덮치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4층 높이까지. 엄청났대요. 산, 그 흙더미가. 아니, 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는 건 뭐라 그래? 산사태라 그러지 않아요? 왜요? 여름철 집중호우 때. 근데 문제는 나무들이 이렇게 우산의 역할을 하잖아요. 나무. 웅장한 잎사귀가 나무, 이 우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에 그 나, 이 흙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호해주는 우산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나무를 다 제거. 무슨 생태공원 같은 거 만든다고 나무를 다 제거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무슨 생태공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지? 나무를 다 제거해버리는 바람에 비를 그냥 맞은 거예요, 우산 없이.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산 없이 진짜 비가 엄청나게 세게 오는데 거길 그냥 나가봐. 여러분들 살결이 다 찢겨져 나갈 것처럼 아프지 않겠어요? 나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산 없이 그냥 비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죠. 산이 붕괴하면서 엄청난 이 흙더미가 아파트까지 덮쳤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파 아니고. 하천 정비도 상관없어. 사면 개발했다는 식생 제거 엔드 집중호우예요. 이거야, 이거. 이게 딱 우면산 산사태를 엄청난 인재로 바꿔버린.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재해인데 이거 인재랑 같이 겹친 거잖아. 사람 잘못도 너무 큰 거잖아. 그죠? 디귿가리을 5번이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가까워요, 여기서. 이때가 저는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때가. 그래서 이쪽에요. 여기 앞쪽 블럭도요, 지금 저희 서초동, 여기 메가스터디 본사에서 되게 가까운 곳인데, 전면적으로 도로 다 통제되고요. 그 흙더미 때문에, 그 제거하느라고. 그 며칠 동안은 거의 상당, 한 며칠 동안은 그거 제거하느라고 도로도 다 통제해버리고, 그 넓은 도로에 인부들만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제거하시고,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때 제가 인강 찍을 때였는데, 예, 식당에 들어갔다가 밥을 못 먹고 나왔죠. 그 인부들이, 일제히 밥을 먹을 곳이 없으니까 한 식당에서 막 3교대, 4교대로 식사를 하세요. 막 그런 진짜 그때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무슨 국가 난리야? 이랬었어요. 집중호우 한 번에 이게 웬 난리인가? 그것도 그 땅값 비싸다는 이 서초동에서 이뭐 땅값과는 뭘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놈의 우면산 개발한다고 그렇게 지자체 예산 들여가지고 나무 다 뽑아버리고 결국 이런 엄청난 재해로 이어지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곧 다시 장마철이 오는데요. 제대로 정비가 아직도 다 끝나질 않았어요. 어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16번입니다. 두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 너 동해안 간다며? 응, 경포해수욕장. 거긴 사빈이란 지형을 이용한 거야. 사빈은 보통 하천이 운반한 토사를 파랑 줬는데 안 먹고 파랑이 철썩철썩. 그래서 이제 해안선 근처에 모래사장을 싹싹한 게 그게 사빈. 그죠? 석호인 경포도 돌아볼 거야. 여기 같은 경우 경포호는 왜 만들어? 그러니까 경포호는 왜 만들어진 거야? 이 하천이 빙하기 때 역시 땅을 깎았다가 이제 후빙기가 되면서 육지 안쪽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게 만. 근데 문제는 자, 사빈의 모래가 파랑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모래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 모래 기둥이 사주. 사주가 만의 입구를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가 바로 석호가 됩니다. 자, 사빈의 모래가 평소에 해풍 때 뒤로 날리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모래 언덕 사구가 되는 거고, 사구에는 빼곡항 방풍림을 조성해서 더 이상 모래바람이 뒤로 못 날리게 하는 건데, 해안사구 숲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포호와 해수욕장 사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파랑이 실어 나른 겁니까? 아니지. 잘 생각해야지. 사빈의 모래를 퇴적시킨 건 파랑이지만 바람이 실어 날랐다고 해야죠. 왜 파랑이 실어 날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리을이에요. 해풍에 의해 모래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해풍, 제가 사고도 만든 거예요. 해서 정답은 리을입니다. 리을이었어요.
다음 문제 17번. 발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골라라 했습니다. 구덩이가 많은 건 기반암이 석회암이다. 논으로 이용될 것이다. 단양이다. 이러면서 나왔거든. 선생님이 물었어요. 충청북도 단양 지표면에 커다란 구덩이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저게 카르스트 지형이거든요. 충북 단양 그 옥천지향사 라인이에요. 저기도 바로 고생대 조성계 직각입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많은 건 석회암이 용식됐기 때문 맞아요. 논 아니에요. 무릎수가 너무 빨라서 밭이에요. 100% 밭농사로만 이용하고 그래서 육종마늘 같은 게 유명하죠. 자, 토양은 흑갈색 아니죠. 흑갈색은 어디예요? 거무튀튀한 흑색 같은 건 다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거였고 여기는 빨간색, 적색이야. 왜 빨개요? 빨개서 테라로사죠. 이거 간대토양인데요. 요거는 바로 석회암이 풍화를 했을 때 철강석 성분이 산화되면서 빨간색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빨간색이고 시멘트 공장이 있죠. 원료지향성 공업이지. 그래서 갑병 정답은 2번. 갑병만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다음 18번. 주요 하천이 유역과 월별 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보니까요. 한강유역권 그리고 금강유역권하고 지금 여기는 낙동강 유역권, A는 낙동강 유역권에 들어가게 됐네요.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총 유량은 한강이 금강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강이 많죠? 그죠? 막대 그래프 다 이렇게 더해보면 되고요. 금강의 유역 면적이 낙동강보다 한눈에 봐도 훨 좁습니다. 낙동강 유역 면적 엄청 넓어요. A에 떨어진 빗물은 어떻게 한강으로 가요? 분수기를 지나서 가요? 말도 안 되지? 자, 낙동강으로 합류하겠죠. 한강과 금강은 여름에 유량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 뭐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이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보다 길까요? 어떨까요?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이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보다 당연히 길죠. 맞는 말. 그러니까 평야도 황남해를 따라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다. 자, 19번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전설이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인색한 부자가 스님이 사주, 시주를 부탁한 거예요. 이랬을 때 쌀 대신 새똥을 바람 가득 넣어서 주자 이를 지켜보던 며느리가 몰래 쌀을 줬대요. 이때 며느리에게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인 뒷산으로 피하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대요. 곧바로 아이를 얻고 집을 떠나 산으로 오르는데 억수 같은 비가 진짜 쏟아졌답니다. 한참을 오르던 며느리는 천둥 소리에 놀라 스님의 당부를 잊고 뒤를 돌아봤대요. 원래는 강 주변이 들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늪으로 변해 있었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유공유였을 거 아니에요. 들판이 있던 마을. 맞죠? 원래 하류 구간 자유공유였을 거 아니야. 물이 너무 불어나니까 다 넘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막 물에 잠겨버린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던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순식간에 바위로 변해버렸대요. 바위. 우리나라 바위 같은 경우는 다 무슨 바위예요? 화강암 바위죠. 돌산. 화강암 돌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설명했습니다. 자, 기역은 평지보다 산지의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기역. 아까 기역이 뭐였죠? 자, 기역이 곧 비가 내리니 뒷산으로 피해야 돼. 산이. 산으로 피하는 이유가 산지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빨리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침수 피해가 덜하잖아. 땡! 강수량이 적어서가 아니죠. 니은은. 니은이 아까 뭐였죠? 범람원 형성의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억수 같은 비가요? 맞죠. 억수 같은 비. 비가 많을 때 범람원 형성하잖아요. 자, 목과 늪으로 변해 있었다. 이게 한마디로 물이 덮친 건데요. 저긴 다 평지 구간이거든. 하한당원은 상류에서 볼 수 있는 거였어요. 틀렸어요. 화강암과 관련된 돌산이 맞는 거죠.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하한당원 상류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문제죠. 기후 문제입니다. 세 지역의 기온과 연강 수량을 나타낸 건데 이것도요. 이것도 1월달 기온이 솔직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자 1월달이 영하 한 2, 3도 정도 나옵니다. 강수량이 딱 정말 전세계 평균 1000mm 정도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월등히 비도 많고 더 따뜻해요. 다 같은 경우는 제일 따뜻합니다. 강수량도 최고예요. 그러면 1월달이 5도 이상으로 나오는 지역은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단은 100%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제주도예요. 단은 씨가 정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영상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한 군데가 더 나오고 하나는 영하입니다. 남은 건 이거겠거든요. 남쪽에 있는 내륙과 좀 더 북쪽에 있는 동해안. 저랑 진짜 3단원 기후 파트에서 여러 지역의 이 기후 그래프를 잘 구분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같은 우리가 기온이 나와도요.
같은 기운이 남아도 만약에 하나는 동해안이고 하나는 내륙이라면 내륙은 필시 남쪽이고 바다는 분명 동해안이다. 더 북쪽이다 이랬어요. 바다는 더 북쪽이에요. 동해안의 겨울이요. 좀 더 남쪽의 내륙의 겨울보다 더 따뜻해요. 따뜻해요. 왜? 북서풍이 막아주고 동해안에 난류 흐르죠? 북서풍 팬 현상 일으키죠. 이러면서 같은 위도의 내륙보다는 당연히 훨씬 따뜻하고요. 좀 더 저위도 남쪽의 내륙보다도 되려 따뜻해요. 그리고 내륙보다 바다니까 강수량도 당연히 더 많겠죠. 해서 이게 나예요. A가 나예요. A가 나고 가가 B예요. 가가 B. 제일 추운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게 이 안동과 같은 영남 내륙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북쪽이네? 더 춥겠네. 남쪽이네? 더 따뜻하겠네가 아니고요.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도 적단 말이에요. 영남 내륙 분지기 때문에 같은 기온이 나와도 만약에 동해안과 내륙 비교라면 동해안이 훨씬 북쪽입니다. 그만큼 동해안의 겨울이 따뜻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6월 평가 함께 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절대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그런 센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지리 이제 개념편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인사드리고 있는데 한국지리 저는 4에서부터 이제 하반부가 남았어요. 저랑 그 부분도 계속 함께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6월 평가 해설 강의 함께 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